네, 안녕하세요. 보험포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챗GPT를 이용한 좋은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뭐, 교육 컨텐츠를 만들 때도, 요게 챗GPT가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을 쓰려고 했더니 갑자기 주제들이 좀 생각이 안날때이 챗GPT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도 제가 교육 컨텐츠를 해서 다뤘던 이 쇼단 검색 서비스의 파이썬 API를 이 챗GPT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나왔는지 같이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주문을 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한 줄이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파이썬 쇼단 API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이렇게 썼습니다. 요 요구사항들을 쓰는 것들은 이전에 한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죠. 정말로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기획자가 되듯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치 몽고DB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쇼단에서 나오는 것들을 난 검색으로 좀 보고 싶고, 그 검색 결과에서 IP하고, 그 다음에 나라 정보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줘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쇼단 API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제가 이곳을 쇼단 API에서 사용한 것이 바로 서치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서치에서는 결과 값들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제가 소개하고 있는 크리미널 IP, 사실 한국 대표 오신트에서도 API를 똑같이 제공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챗 GPT를 지금 사용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챗 GPT 기준이 2021년도 기준까지 데이터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 정도, 이게 최근에 좀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 그 서비스다 보니까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후에 그 크리미널 IP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쇼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JSON 파일 형태로 이렇게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내줘라. 버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개 정도의 요구 사항들을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줘라. 라고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주문한 것들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들이 쭉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상에 보시거나 아니면 요거를 똑같이 이제 챗GPT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결과들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쇼단을 조금이라도 API를 활용했다면은 코드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쫙 보실 겁니다. 물론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제작을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코드들이 정말로 잘 동작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AI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들이 또 최적화가 좀 되어 있어야겠죠. 물론 이 코드들이 뭐100% 완전히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강의를 할때 사용하는 코드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획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 아이디어죠, 사실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제가 적용을 그 파이썬을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출퇴근 시간, 저도 이제 출퇴근 시간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출퇴근 시간에 뭐 서버들을 켜놓지 않는 이상, 아니면은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파이썬 그 코드를 그 프로그램할 수 있는 앱들이 좀몇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고의 앱은 사실 콜앱이라고 하는 이게 구글 콜앱도 예전에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그걸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 앱들이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콜앱 같은 경우에는 또그 안에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바일이나 아니면 PC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좋은 이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요. 모바일로 여러분들 사용하셔도 화면상에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하고 얘를 검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제 콜앱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잭키입니다. 어차피 요거는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쇼단 API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시고 난 뒤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난 뒤에 동작을 시킵니다. 근데 이 콜앱에서 동작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요게 그 쇼단과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아직 설치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동작을 시키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한다. 임포트 쇼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IP 인스톨을 이용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세션이 끊기면 그때마다 예,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동작만 시키고 바로 코드를 다시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시켰더니 결과값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괜찮게 나와요. 지금 현재 보면은 IP 정보들 잘 나와서 처음엔 잘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쇼단에서 이챗 GPT에서 만든 것이 완벽하게 동작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아래쪽을 봤더니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현재 보면 키 에러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 코드를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풀면 키값이나 정의들도 잘 되어 있고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딕셔너리 정보들로 또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저장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쇼단 API를 확인해도 프로덕트라고 하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코드를 또 수정해 봤더니 그래도 해결이 좀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했어요.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안 된다.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도 확인해 봤더니 맞는 것 같아 코드가. 그래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한 10분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챗 GPT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다시요. 얘한테 오류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키 에러가 프로덕트가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딱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 프로덕트, 요약을 하면은 이 프로덕트가 실제 쇼단에서 비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외 처리를 또 구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구문 처리 나왔냐? 바로 요 부분이죠. 프로덕트 정보들이 없을 때 요때 언론으로 해가지고 채워지는 것을 이제 제어 구문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보자마자 맞다. 야,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정된 것을 다시 수정된 코드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다른 코드들은 수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 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잘 나왔죠. 아래쪽에 쭉 보시면 이제 통계까지 이 버전 정보들이나 이런 것까지 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코드들이 완벽하게 다 설계가 됐다. 물론 요거보다 더잘 여러분들이 사람의 손으로 코딩을 하셔도 좋겠죠. 기능상 추가하셔도 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요구사항들을 해서 더 좋은 기능들을 추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의 요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챗 GPT를 이용해서 파이썬,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코드들을 한번 제작을 해서 공부를 해오시라는 거죠. 저도 이제 파이썬 코드를 위해 프로그램들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코드를 안 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나 그럴 때 잠깐 이런 코드들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좋겠구나 생각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코랩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활용하시면은 검증까지 가능하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두 개의 조합 아주 좋습니다.